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정당함을 여러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 증명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절 말씀처럼 자신은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외적 증거 없이 자신을 주장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3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 광야에서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나팔수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도 인정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했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들을 세우는 것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사실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듯이 세상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나오는 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35절 말씀처럼 빛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손을 통해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드러난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셨고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 또한 동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를 추구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어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역의 모양이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알고 있다 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나아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표지판과 같은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 탄식과 그들이 신뢰하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41절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참된 일꾼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죄의 봉성은 누구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성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오면 적극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영원한 영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마저 믿지 못한다 지적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죄를 고발할 사람도 모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하고 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 역시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